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이 카메라를 켜놓고 있느라고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다시 충전시켜서 하느라고 좀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이거 카틀레야 이쪽 거를 두개 사가지고 하나는 사무실에 하나는 집으로. 금조 이게 오른쪽에 금조거든요. 금조 얘는 황조. 하나씩 산거 사무실에다 놔두고요. 이 봉황 얘도 사무실에 하나 놓고 그래서 할 건데요. 얘를 일단 다 오물조물해서 다 빼놓고요. 그리고 적당한 그릇에 이거 지금 이미 여기다 소독한 거라서 이게 지금 지저분한데요. 그러니까 여기다 리스테린, 소주, 식초, 주방세제, 주방세제 안에 저기 유안락스. 주방세제 X, 주방세제는 아니고요. 예, 이렇게 적당히 섞어서 화초를 이렇게 얘는 수태로 주로 있었는데 수태를 다 제거하고 이렇게 심고요. 그러니까 여기 침지 소독을 30분 이상 했고요. 그다음에 적당한 길이로 잘랐어요. 예, 너무 길어서요. 긴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아직 얘는 길이는 안 잘랐고요. 얘도 이미 말랐어요. 제가 너무나 오랜 시간을 저기에서 금조 예. 소독했었고요. 이 봉황의 뜻을 누가 알까요? 봉황 이름이 예뻐서 샀어요. 예. 사무실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임기를 빨리 맞춰야 되니까요. 하여튼 일단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이 분갈이, 호접란에 분갈이 있던 이런 분갈이, 그러니까 밑에 난석을 깔았고요, 밑에. 그리고 대립, 난석의 대립, 제일 큰 거를 깔았는데요. 요번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레시피한, 제가 만든 어떤 그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호접란 분갈이용인데요. 상토 대 폴라이트 대 바크는 3대 1대 1. 그러니까 이게 상토라고 써놨는데 이게 상토요. 사실 저는 저렴하게 살려고 50리터 사요. 여기다 잠깐 놔둔 거고요. 상토 3. 어떤 걸로 하든지 계량하는 그 컵의 3배. 예. 그리고 이 폴라이트, 이거 폴라이트 중립입니다. 저는 이거 2호 이걸로 쓰고요. 상토는 소립이나 중립을 쓰는데 얘는 소립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된 거로 원래는 대림 난석을 밑에 깔아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냥 얘로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아니면 그 분갈이 할때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와의 약속이죠. 제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대림 난석 위에다 올리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호접란용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손으로 하니까 주변에 너무 많이 흘리고 정확히 잘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건다 하실 수 있겠죠? 요거는 또 생략하겠습니다. 저 혼자 할게요. 카틀레야 이거를 갖다 이제 슬렁슬렁 상토 대 펄라이트 대그 바크를 3대 1대 1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조금 여기 가운데는 높은데요. 물 시연에는 생략할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요거를 계속 올려요. 이렇게 올리면서 물을 주는데 사실 이 벌브가 나올 때까지 예, 계속 올리고 얘는 물의 힘에 의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도 설명하면 요 길이가 길잖아요. 이긴 거는 자르고 예. 얘는 그렇게 길지 않을 테니까. 얘는 화분은 다 소독해 놔야 돼요. 저는 요 화분 깔망을 미리 다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그리고 저희가 항상 관엽식물도 그랬고 다육이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잘 자라고 있거든요. 자랑해도 되나? 동양라도 꽃을 폈고요. 지금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 태어났을 때 으앙 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수태로 한다고, 버크로 하고, 뭐 그런 테지만 저는
상토로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혹시 걱정이 돼서 상토하고 폴라이트만 하던 관엽식물에 이어서 얘는 바크를 더 넣었어요. 단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햇빛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무실은 북향이에요. 지금 여름에 잠깐 빛이 들어왔는데 해질녘에. 근데 전혀 안 들어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이 피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건, 그렇지만 진짜로 펴야 될 그런 것들은 안 되겠죠? 일단 집은 남서향이니까 남서향이 더 좋겠죠? 예, 정남이 제일 좋겠죠? 어쨌든 근데 요즘 아파트 짓다 보면 정남을 잘못 지어요. 남서나 남동으로 짓죠. 예. 남서는 겨울에 난방비가 절약되는 것 같더라고요. 남동보다. 예. 남동도 살아봤고, 남서도 살아봤고, 정남도 살아봤고, 동향도 살아봤어요. 잔소리가 너무 길었네요. 어쨌든 카틀레아 물 이거 30분 간격으로 3번씩 주면서 두 번째 이동할 수 있고요. 물을 주고 나면 이 물의 수압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뿌리를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요. 3번에 걸쳐서 하면 되고요. 마지막 최종 영상을 그다 해놓은 걸 올리 잠시 또 중단하면 또 배터리 나갈라. 중단하고 해보겠습니다. 카틀리아를 물을 지금 3번 주는데요. 퇴근하려고 지금 막 준비하다 보니까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3번 주는 제 규칙을 약간 좀 빨리 해버렸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의 규칙대로.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화분 높이로 흙을 줬잖아요. 근데 물의 힘에 의해서 내려갔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좀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뿌리가 보이기 직전 또는 얘가 봉황인데 이 봉황은 뿌리가 막 여기 뿌리가 보이죠? 예, 뿌리가 나오기까지 하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높이까지 했어요. 이게 금조하고 황조의 차이점이 잎사귀가 가늘고 이건데, 얘가 햇빛이 잘못 받은 방향이었나 봐요. 비스름하게 황조 같죠? 근데 얘는 금조고요. 얘는 황조예요. 황조는 집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밖에 못 구했어요. 두 개를 구했으면 하나는 사무실에다 두어서 북향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햇빛도 안 들어오는 이곳에서. 그런 게 어떤 공부이자 자료이죠. 어쨌든 오늘의 카틀레아 분갈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건 다 집에 가져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분갈이 하겠습니다. 영상은 물론 안 올리고요. 똑같은 거니까. 감사합니다.